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 요즘 옷이에요, 요즘 옷.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돌고 돌아 이렇게 되는. 중요한 여자 배우 생태계. 인자하고 기솔라리 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아마 놓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와, 진짜로. 아유, 힘들다. 더블 산토끼 인터뷰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산토끼 인터뷰를 위해서 우리 김희애 문소리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려 산토끼가 두 명, 더블 산토끼입니다. 후배기와 우리 김철현 배원님이 Richard Quest, CNN, Seoul, South Korea. 더블 산토끼를 위해 저희 큐카드 보이시나요? 정말 한 손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두 분이 도합 64년의 연기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분의 산토끼 교집합을 한번 찾아봤어요. 두 분이 이렇게 도끼 있게 사시는 그 뭐가 그 뜻이구나. 네. 아, 토끼라고. 그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더블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교집합. 무슨 뜻일까, 그러면? 두 분의 산토끼 교집합. 얼리버드 산토끼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두 분 다 약간 아침에 사부작사부작 무언가를 많이 하시는데 김희애 선생님은 집에서 쉬실 때도 누워 계시지 않는다고 하신다. 이 작고도 큰 차이가 사람의 길을 바꾸나 보다. 라고 새벽에 눈 뜬 후 지금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씀 이라고 어떤 분이 누워서 이거를 발견하시고 쓴 걸 봤어요. 아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사이클링을 타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거창하다. 집에서 인도어 자전거 정말로 아직도 하세요? 네. 1시간, 2시간 아니고 저는 5분만 해도 숨 탁탁 차는데. 그리고 1타 2피, 집에서도 1타 2피를 즐기시는데 예, TV 보면서 운동하고 설거지하면서 음악 듣고 머리 감으면서 발 지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발 지압을 하고 많은 걸 하시네.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아까운 것도 있는데 그러면 재밌어요. 그 자전거를 타면서 네. 라디오를 거든요. 좀 공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은 지루해요. 한 시간을. 근데 자전거만 타도 지루해. 근데 같이 하면 재밌어요. 꿀팁인데 정말 꿀맛이에요. 꿀맛이다. 우리 소리 배우님도 48세 문소리. 스트레칭이 이렇게 잘하는데 20대에 나. 20대 친구들이 저 스트레칭 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네, 선배님은 사이클 하시면서 두 개를 하시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오전 운동을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이 좋거든요. 약간 요새는 이제 무조건 나가서 30분 뛰고 들어와서 스트레칭. 7시에 알람을 해놓으면 웬만하면 6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그런 루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7시에 깨셔가지고 예전에 그 전여빈 씨한테 9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웬만하면 9시까지는 기다려서 하는데 어쩔 땐 좀 친하다고 8시 반에 전화를 하면 왜 이러니? 네. 맨날 전화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전화 7시부터 일어나서 언제 전화하지?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와서 전화해도 될까? 아직 안 됐네. 사람들이 지나치게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꿀맛이에요. 본격적인 토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의상 퀸인 거 아셨어요? 다림질을 못하긴 했는데요. 퀸 메이커인 만큼 메이커 토크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희애 배우님의 메이커 토크. 저희가 SBS 자료실을 좀 파봤더니 회화여고 1학년 때 데뷔하셔가지고 CM 모델. 사실 너무 귀엽죠? 거의 지금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저리 가랍니다. 선배님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브이로그를 찍으셨더라고요. 브이로그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중앙대학교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 저희 그 지도 교수님 방이. OOTD 장난 아니야, 봐? OOTD 장난 아니야, 봐? 너무 예쁘다. 장난 아니야?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 요즘 옷이에요, 요즘 옷. 그래요? 요즘에? 요새 막 캠코더로 저런 식으로 일부러 찍잖아요, 일부러 막. 저 지금 저 정사가.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돌보돌아 이렇게 되면 네, 만났어요. 석사 논문 쓰러 가시는데 기도 교수님한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약간 연출 같다.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누가 졸업 논문 쓰러 가면서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금 연출 들어갔었죠 이거. 기억도 안 나.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기억날 영상 있습니다. 기억날 영상 있습니다. 이건 또 최근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오늘부터 우리는 꿈이야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싫어 보낼게 제가 진짜 조영석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우울할 때마다 봐요. 정말로 우리 재철 씨가 네. 재밌게 보신다니까 좋네요. 나를 잊지 말아요 때와는 굉장히 창법이 바뀌셨는데. 정말 싫은데. 울게 내면 좀 좋을까 싶어가지고. 싫어보낼게. 어른치적 메이크업 먼저 가겠습니다. 어른치적 하면 뭡니까? 바로 삐우의 세계, 부부의 세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삐우 세계. 예, 이거는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서 이혼과 복수를 뭔가 결심하게 되는 우리 지선우 역할을 맡으셨는데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28%를 기록하면서 포브스 선정 2020년 베스트 한국 드라마로 뽑혔습니다. 박혜준 씨가 너무 잘해줬어요. 혜준 씨도 참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 착해. 너무 좋아. 알아. 몰라. 아기 때부터 알아. 잠깐만. 박혜준 씨에 대한 내용은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그 사람도 부산 사람이고. 아, 지금 그 사람의 연극까지 저희가 얘기하면 끝날 수가 없어요. 예, 연극할 정도. 얘기하면 끝날 수가 없어요. 분이 스몰 토크 너무 많이 하시네. 사람이 진국이야. 요걸로 또 이제 백상에서 또 백상을 너무 잘 추가하세요. 우리 또 93년에 아까 대상 사셨잖아요. 후보에 같이 올려주셨던 분이 93년생 이지은 씨, 아유 씨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지금 스테디하게 독하네요 진짜. 독한 게 딴 게 없어. 오래 버틴 사람이 독한 거야. 산도끼입니다 그게 바로. 그 박혜준 씨가 예, 굉장히 이제 상타니까 좋아하고 클러치 받아주시고 클러치 받아주시고 한소희 씨는 막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 그 배우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역할이 또 여다경이랑 저랑 그쵸. 좀 이래서 그쵸. 왠지 이게 말을 섞고 이러면 감정이 다 깨질까 봐 제가 친하게 안 지냈어요. 일부러 좀 이렇게 거리 뒀는데 한소희 씨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얼굴도 너무 예쁘고 열심히 하고 하여튼 준비된 스타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이유가 있어서 본인도 지금 여기 백상 가실 때 어떤 기자분이 상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전 됐고 희애 선배님이 상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전 됐고 희애 선배님이 대상 타셨으면 좋겠어요. 희애 선배님이 대상 타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마음이 예쁘네. 마지막으로 부부의 세계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한 대사들 있잖아요. 태호의 대사 중에서 뭐가 더 최악이었는지 소리 배우님도 한번 뽑아주세요.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두 번째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둘 중에 뭐가 더 최악 같으세요? 얼마 전에 무슨 이혼 전문 그 변호사님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으니까 네네네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 가해자 쪽의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글쩍글쩍 예, 아, 글쩍글쩍이요? 뭐예요 방금? 앙탈 스킬? 아니 글쩍글쩍? 뷰의 세계를 보시다가 우리 지선우의 이입을해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이 찾아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 남자의 여자라고요? 내 남자의 여자 여기 있어. 나왔어 지수야. 어서 와. 네 남편은 나 사랑하고 우리 둘 서로 사랑해. 아미 씨가 여기서 교양 강의를 하시는데 이것들이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교양 있는 게 그러고 살아?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 기집애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어?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 역할이 반대 캐릭터인데 두 역할 진짜 연기 소름이다. 그래서 와, 둘 다 잘한다 라는. 감사합니다. 예, 칭찬을 받으시면서 한솔 씨가 이거 보고 또 공부하셨대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 입장에서는 자기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로도 대상을 타셨어요. 이거 대상을 그러니까 뭐 밥 먹듯이 약간 잠깐만 올해 대상 탈 땐가? 하고 딱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땡큐. 눈물 메이커 다음 또 최고봉은 윤희에게. 김혜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윤희야 나도 네 꿈을 꿔. 나도 네 꿈을 꿔. 저도 그때 한창 희애 배우님 꿈 꿨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로? 진짜예요. 나도 네 꿈을 꿔. 감사합니다. 오타루였죠, 오타루. 네, 맞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막 감정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막 영화도 보고 페롤 브로크백 마운틴 이런 거 맞아요. 보시고 예 맞아요. 육고분이 되게 담대하더라고요. 배우가 저를 이렇게 바로 윤희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전 참 좋은 기억이었어요. 되게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 배우였어요. 유효코상 아이시대로요. 이 깊은 여운 때문인지 이 많은 분들이 이 겨울이면 보는 두 영화로 윤희에게와 캐롤을 뽑는데요. 케이트 블란쳇이랑 광고 때문에 만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라고 이 배우님이 말을 하니까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이 꼭 안으면서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너무 소탈하시고 저를 동쪽의 무슨 아시아 배우가 아니라 그냥 자기 동료로 절 대해줬어요. 우디 앨런 무슨 어떤 영화를 찍으셨던 것 같은데 블루 제스민? 블루 제스민 너무 좋았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지 그 영화 너도 언제 우디 앨런한테 연락을 꼭 해 아 케이트 블란쳇 씨 너도 앨런이한테 한번 연락 오면은 너 레드 제스민 한번 해봐 아침에 등교도 직접 운전시키신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얼굴에 팩 붙이고 선글라스 끼고 갈 때도 있고 팩 붙이고 막 습하면 습에 팩 국물이 떨어질 때도 있어. 너무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절친 되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간절한 스태프들과 조용히 있다가 유난스럽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미지는 뭔가 Dry Martini with Olive 뭐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 배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이자벨 윗베르 홍 감독님 영화 찍을 때 트렁크 두 개 들고 혼자 왔어요. 원터치 텐트 보더니 너무 놀라면서 이자벨 윗베르가 원터치로 착 펴니까 오 마이 갓! 놀랐나? 또 눈물 메이커 허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와의 또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민규덕 감독님의 뮤즈거든요. 앤티크라는 작품을 통해서 앤티크 예. 출연하셨었어요? 아 그럼요. 저 2008년 데뷔입니다. 꽤 되셨네 그럼. 잘하실 것 같아요.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선배님. 이 영화는 이제 위안부 이건 활동가 분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일부 승소를 받아냈던 관부 재판을 실화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원고단 단장 문정숙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때 산고의 고통을 느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예. 사투리 연기 때문에 첫 미팅 하는데 김선영 씨가 출연하는데 그 친구가 경상도잖아요. 대여 좀 교대해줘라. 아 또 쓰러질까 봐 내 겁난다. 김선영 씨 딱 뜨니 언니가 안 되겠는데요? 언니가 안 되겠는데요? 어머! 아니 나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네이티브가 들으면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하면은 그 울산, 모르게 그 창원, 그 마산이다 대구다 돌겠네 진짜. 와 뭐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다 인터네이션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자면서도 들으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첫날 첫 씬을 찍는데 쫙 앉아 제가 거기서 사투를 일장 연설하는
어머. 저는 항상 촬영장에 좀 일찍 가서 이렇게 있어야 마음 편안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몇 번 리허설을 하고 이래야 입에 붙는데 일찍 가 있었어요. 갔는데 저를 이제 배려하냐고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쫙 조명돼 있고 쫙 앉아 있어서 돌겠네 진짜. 와, 뭐 어떻게 하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갑자기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두근. 어떡해. 했는데 제가 제자랑 하겠습니다. 어우 막 선영 씨가 언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 민규동 감독님 아시겠지만 네. 되게 꼼꼼하신 거 알죠? 그럼요. 그 감독님이 아 10살이 오케이 컷을 안 내더라고요. 10살이 안 내시는 분인데 딱 한 택으로 끝났어요. 와. 근데 지금도 부산 가면 막 사고 싶어요. 이렇게 제주사투리 쓰고 싶어요. 현지인들한테는 가격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3,000원치가 다르더라고. 오히려 친근할 수 있겠다. 아니 알아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 정말 두 분이 스몰토크 너무 많이 하시네. 너무 좋아. 알아본다. 여기 때부터 알아. 자꾸 스몰토크 하지만 지금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만난 김에 얘기해. 만난 김에. 그 사람도 부산 사람. 아 지금 그 사람의 연고까지 저희가 얘기하면 끝날 수가 없어요. 아니 역시 여우의 아니라 지금 운명특급 촬영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국이야. 아들과 딸을 또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말 됐고요. 막 귀남이라 한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너는 귀남이 걸 가지고 갔어. 대히트 드라마였는데 92년에 무려 61% 아주 국민 드라마입니다. 배우로서도 아 저런 작품을 만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뼈 깊은 이 가부장 사회에서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아들 귀남이 우리 후에는 꼭 아들을 낳아라 라는 데서 후남이 아주 그냥 가진 모진 순환과 차별을 받으면서 어머, 아유 참 제대로 이렇게 또 훑어주셨네요. 진짜 근데 제가 눈물이 났던 장면은 우리 방통대에 다니는 걸 들키고 엄마가 누가 너보고 대학교 다니라고 했냐? 귀남이 앞길을 네가 왜 막어 막길?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어머니. 결핵에 걸렸어 우리 후남이가. 글쎄 말이야. 저 폐병에 걸렸다고요? 어머.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낫는 병이래요. 배가 나쁜 병이요.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 병이랬어요.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낫는 병이래요. 죄송해요. 저때 태어나셨어요? 폐병에 걸렸다고요? 잘 먹고 잘 쉬어야지 낫는 병이래요. 태어나셨어요? 3살이었어요. 3살이었어요. 어렴풋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절신 기억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정혜선 선생님이신데 네네. 제가 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 드라마를 하면서. 저도 뭐 어리고 이러니까 그냥 빨리 집 와서 친구대로 놀아야지 이제 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예. 정혜선 선생님이 눈으로 정말 그 엄마가 되셔가지고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각나요. 선생님의 연기가. 저라면은 이런 취급 당하는 연기 당하면 집에 가서 이러고 집에 가서 너무 미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유 실제로는 너무 좋으시니까 정혜 선생님은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게, 정말로.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아유, 조사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 문소리 배우님 드디어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 메이커 무엇이냐? 여기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오열 메이커가 있습니다. 우생순. 아. 생애 최고의 이번에... 순간. 들어와라. 이게 사실 세계 최초 핸드볼 영화인데요. 우리 아테네 올림픽 이 핸드볼 결승전에서 정말 값진 은메달을 땄었던 실화를 소재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거의 뭐 최대 입시 준비하듯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했고 우리 문소리 배우님도 3개월 동안 빠르게 몸을 불려야 돼서 하루 8시간씩 3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전우애가 생기죠. 찍으면서도 다 같이 이제 팀워크로 몸으로 쌓은 우정 이런 게 있는데 열흘 합숙 기간에 김지영 씨는 발목이 어머 확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어머 난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래. 왜요? 깡소주에다가 종이컵 놔두고 거실에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내일도 몸 풀어야 되니까 그만 마시라. 그리고 막 거실 이불 깔고 잤어요. 아 일어나서 목이 말라고 딱 마셨는데 소준 거야? 하루 원샷을 해가지고 그날
와, 골 잘 들어가더라고요. 점프가. 아, 소주를 아침부터 들이키고 마시키니까? 모닝소주 방법에 언니 오늘 왜 날라요? 막 애들이. 오, 딱이네. 오늘 같은 날, 요즘 같은 이런 약간 봄 분위기에는 어떤 거가 생각나세요? 어떤 주종이? 모스카 또. 달지 않아? 탄산수를 섞어. 아, 그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은 조금 마시는 걸 그래도 잘 하시더라. 저는 조금 마시면 어, 그죠? 감질 나잖아요. 따지를 말던가 뭐 이런. 맞아.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 잔만 마시고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거의 금주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몇 번 쓰러져 봐, 나 지금. 응급실 한번 실려가 봐. 오래 마시려면 줄여야죠. 그 좋은 걸 완전히 안 마실 순 없고. 어머. 사실 대학원 다닐 때. 잠깐 숨을 넣고 멈춰. 아니야, 잠깐만 숨을 넣고 멈춰. 너무 수업이 재미없는 거. 안돼. 교수님 너무 이상할 때. 킴메이커 얘기 언제 할 거예요? 킴메이커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텀블러에다 그렇게 해갖고 생수인 것처럼 이렇게. 꿀 마시겠다. 생수인 것처럼 이렇게. 신경도 안 써. 근데. 모스카토 너무 다시면 어떤 거? 저는 약간 단 거는 별로예요. 예. 어, 저던데. 역시. 과일향도 나면서 꽃향기도 나고. 전 샤도네. 드라이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아, 잠깐만. 스몰 토크 시작할 뻔했어. 아이, 뭘 사는 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오케이. 그것만 얘기해. 아까 전에 퀸메이커 얘기 언제 해요? 아, 근데 우리 퀸메이커를 얘기하러 왔는데 너무 흐른다. 이런 게 더 재밌어. 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렇게 대세전화 나왔어요. 이렇게 대세전화 나왔어요. 인생을 즐겨요.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언니 오늘 왜 날라요? 오아시스 명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전과자 종두와 설경국 씨가 맡았죠. 종두와 내성마비 장애인 공주의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입니다. 직접 이제 또 내성마비 그분들을 찾아가서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 제가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할 때랑 다르게 친해지는 게 좀 어려웠다고.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같이 뭐 밖에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언니 나를 밤 재워줘요. 언니 사는 것도 좀 더 보고 그랬더니 어 좋아 언니 혼자 사니까 갔는데 또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녁밥 먹는데 언니가 밥을 차려줬는데 그 밥이 안 넘어가요. 안 되겠는 거야. 그 집 이부자리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돌아와서 아 이거는 진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내가 장애인을 갖고 있는 편견이 나를 괴롭힌 거라고 생각해요. 감독님한테 못한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소리야 네가 천사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비슷할 거야. 모두가 그런 환경에서 컸다. 네. 감독님이 오히려 막 달래주셨죠. 이 턱 관절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아예 얼굴이 변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6개월 이상 그 어떤 한쪽 방향으로 쓰니까 턱은 이렇게 돌아가고 어깨는 이렇게 올라가 견갑골이 쇄골 길이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무 아프니까. 정말 두 분이 스몰 토크를 너무 많이 하시네. 프로듀서 메이커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배우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뽀대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감독, 각본, 주연, 문소리. 미쳤죠? 그러니까 팀플에서 혼자 다 한 거예요. 며느리 딸, 엄마, 아내 역할을 해내는 뭐 배우 문소리의 소재를 가지고 특별한 장면이 우리 장준환 감독님께서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거절하다가 겨우 설득해가지고 왔더니 한 테이크만 더 가자고 또 가자고 또 가자고 욕심부리고 열정적으로 해줬어요 그래도. 근데 이 장준환 감독님이 조금 억울한 사건이 있었던 게 장항준 감독이 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임신해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힘든 얘기를 다른 감독님들이랑 친하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아, 나 요즘 그랬어 그랬더니 장항준이랑 빨리 산부인과 가세요. 장항준 감독과 산부인과를 가라라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왜 장항준이랑 산부인과를 가니 내가 가만히 있던 우리 김은희 작가님도 깜짝 놀라 장항준이랑? 감독, 각본,
주연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 제작자로까지 하시는 세자매를 찍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또 둘째 우리 미연이 역을 맡으면서 명 연기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초고에 함께해서 이승환 감독과 계속 만나서 의견 나누고 프로듀서 합류하라고 해서 합류하고 해외 투자자 편지 쓰고 마케팅 회의 참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봤더니 관심을 하도 안 줘서 막 제작비 모으는데도 2년이 넘게 걸렸고 무엇보다 캐스팅이 안 됐다. 그래서 선영이랑 만나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때릴까 봐 그런가? 셋째가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SNS에 도는 밈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아세요 선배님? 저 아세요 선배님? 예. 여기서 우리 중요한 여자 배우 생태계 누구니?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짤이에요. 영광이네요. 껴있어서 오너하고 끼인 솔라리센 언제 나갔냐고 눈 가리고 아우 그건 도현 씨 생각이지 그리고 인자하고 끼인 솔라리센 강서연 씨도 오셨네요 아줌마 맨날 자랑하는 그 아들 까불지 마 동의하시는 맞아요? 그건 뭐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지 저희야 뭐 이게 끼인 솔라리센 그러니까 심지어 교수직도 몇 번 하셨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귀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아까운데 저를 믿고 학생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한번 쫙 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학점을 잘 주시는 편이에요. 잘 줬어요. 역시 희애 교수님 거 듣고 싶다. 반면 우리 소리 교수님 보세요. 우리 소리 교수님은 카메라 앞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경험치를 쌓게 할 겁니다. 그 제가 한 말이에요? 네. 문소리 독종이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만큼. 도끼를 가르쳤구나 내가. 문소리 독종이네 소리 들을 정도로. 예, 딱 아이 가졌을 때부터 저는 한 8년 딱 했고. 와 진짜 오래 하셨다. 풀로 좀 몰아주시는 편이셨어요? 아니 아니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이렇게 주셨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건 제공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학생 가면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냥 학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바로 필드로 나가세요. 뭐하러 돈 들여 학교 오시나요? 이러죠. 오너하고 기 솔라리센. 자 빨리 이제 정말 이제 킴메이커 얘기할 때가 왔습니다. 자 더블 왔다 왔다. 우리 더블 산도끼 두 분이 모여서 찍은 작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시리즈 우리 퀸 메이커인데요. 황도희와 오경숙의 여정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같이 일기투합해서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뛰어들게 되는. 서울시장 하자고 역대급 또라이네. 자신 있습니까? 난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퀸으로 메이킹을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장 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퀸을 만들기 위해서 화려한 정치 쇼라고 하지. 아, 이 시나리오는 어떠셨어요? 딱 보셨을 때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거 홍보라서 그냥 하시나 말씀은 아니시겠죠? 아니 말하고 너도 숨을 쉬었는데 지금 본인도 거짓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시네. 거짓말을 못해서 방금 너무 광고 톤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무라셔도 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요런 아니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작품보다 마지막에 끝날 때 더 벅차고 더 이렇게 풍요롭고 더 이렇게 얘기가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요. 예. 여배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들 너무 산도끼들이에요. 산도끼 집합체군요. 네네. 서희숙 선배님, 진경 선배님, 김호정 선배님. 어머 듣기만 해도. 배우 윤지혜, 김세벽, 옥자연 다들 도끼 가득이어가지고. 다들 5시에 일어나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성실에. 이런 앙상블 오랜만인데 느껴보는 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이 참 좋았어요. 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뭔가 이 장면은 좀 정말 스킵하지 말고 봐라. 다음에 어떻게 달라고 이러지? 그러면 또 반전 있고 반전 있고 이래서 내 화를 챙겨봐라 라는 아마 놓치지 못하실 거 같아요. 놓치지 못하실 거 같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때나 이 말 그러니까 놓치지 못하실 거예요. 이런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다시 돌아온 도끼별 문답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상황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맡은 캐릭터 도희나 경숙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 같고 실제의 나라면 솔이나 희애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나 내일 아침 시험이 있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쟁자인 반장이 나한테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준 걸 알게 됐다. 아직 공부 못한 교과서는 학교에 있는데 이때 나라면 일단 도희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희라면은 뭐 완전히 그냥 어떻게든 다 하죠. 어떻게든 그냥 그 새벽에 달려가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이빨로 자물쇠를 뜯어놓는 사람을 시켜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사람을 쓰기까지 고등학생이? 황도희라면 가능합니다. 돌진하는 캐릭터군요.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렇게 하고 멋있죠? 예! 진짜 배워보고 싶다.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 반면에 나 김희애라면? 나 신난다. 자자. 아 교과서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어쩔 수 없네 하고 바로. 자, 이 상황에서 경숙이라면 어떡할까요? 아침에 그 친구 불러내서 같이 아 바나나 보러 가자 그래서 너도 보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우리 같이 놀아 이러고 오! 그리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왜 그랬니? 뭐 서운했니? 바다 가서 풀고 바다를 꼭 가야 되는 거야? 서운한 거 있으면 풀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 않냐? 이러고 이제 진짜 장군 스타일이군요. 사람을 중요시하는 세계관이 있으니까 언제 따가야겠다. 반면에 나 문솔이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더블 체킹 해야겠다.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넘어간다. 어, 좋습니다. 어, 무슨 캐릭터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멋있죠? 예! 저희 이렇게 긴 시간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희애 배우님의 이 산도끼 원천은 어떤 걸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ING, 현재 진행형. Being on the move. Being on the move. 역시 토익 공부하신 분 다르네요. 네네 다르죠. 네. 도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건강에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건강 이상 더 좋은 게 있나요? 우리 아빠가 이런 말 할 때는 하나도 귀 안 들었는데 두 교수님이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네. 소리 배우님께서는 그런 또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에쿠스 영국을 보고 그것이 나의 파라를 만들었다라고. 연기 시작에 80. 근데 또 힐링캠프 나오셔서는 이창동 감독이 내 생활에 구화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구화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도합 170에 인생을 사신 걸로 아는데 좀 해명 좀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내가 뭐 별나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고 한 8, 9알은 주변에서 해준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소리 배우님의 산도끼의 원천.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산도끼의 원천 저희가 알아갑니다. 퀸 메이커 4월 14일에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OTT 좋은 게 뭡니까? 오버 더 탑. 바로 하루에 다 몰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우, 맞아요. 네. 네. 일주일 후에 공개되니까요. 한번 정주행 해보세요. 예.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